A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랜 세프트 오토 5 뭐였죠? 애프터 아워스 심야 영업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그리고 락스타와 스팀 버전 모두 업데이트가 됐고요. 저는 스팀 버전입니다. 참고로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대요.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DLC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심판의 날 업데이트를 해준 것 이후로 7개월 만에 있는 업데이트죠. 대규모 업데이트죠.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심판의 날 업데이트 하고 나서 며칠 플레이 안 하다가 그 신습격 조금 하다가 질려서 GTA 관뒀었는데 이번에 이제 심야 영업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GTA 온라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심야 영업 저번에 제가 채널에다가 트레일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무엇에 관한 업데이트일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살짝 볼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oreclosure에 있네요. 이번 new라고 떠 있죠. 담보 잡힌 부동산에 우선은 클럽하우스 벙커 경납고 시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실 수가 있고요. 우선 나이트클럽만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의외는 아니죠. 사실 나이트클럽이 도시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대로 도시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주는데 아마도 그런 미션 같은 거는 여기 사막까지도 가겠죠. 항구까지도 가고 우선 제가 지금 대충 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다운타운 바이뉴 나이트클럽 167만 달러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기본가들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 바이노드 나이트클럽은 170만 달러. 아마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여기 바이노드 힐스가 있어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집들이 다 수영장 딸려있고 되게 부촌입니다. 부촌. 그래서 비싼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돌아다닐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언덕이 많아서 전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높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죠. 이곳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접근성이 좋을 것 같네요. 미션 로 나이트클럽. 이런 거는 안 읽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스트로베리 나이트클럽. 여기도 약간 도시와 가까운 곳이네요. 152만 5천 달러. 폐쇄된 페인트 공장이래요. 근데 우선은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 그 건물 주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히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디 사야지? 라메사. 제가 여기에 이 주변 이것도 150만이네. 여긴 진짜 멀죠. 아무래도 여기에 창고랑 다 있거든요. 대형 창고랑. 근데 생각해보면은 창고랑 창고 하면서 이걸 여기도 막 지나다니고 하려나? 그러려나?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쪽도 있고요. 아무튼 사이프레스 플랫.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엘리시안 섬은 거의 접근성이 거의 없죠. 엄청 싸네요. 이거는 108만 달러. 여기도 공항 주변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항이 주변이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이 편할라나? 근데 너무 떨어져 있는데 입구랑도. 저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베스푸치 운하 132만 달러. 베스푸치 운하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여기 운하가 옆에 있어서. 여기 제가 이쪽에 바이커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자주 다니거든요. 이렇게 웨이즈 빌딩하고 여기 소형 창고랑 여기 대형 창고랑 여기 차고랑 여기 사업장이랑 그리고 여기 벙커가 추마시 여기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봅시다 가격을. 비싸다. 델페로 나이트클럽 20년대 스타일 건물이래요. 오 잠깐만 건물 마음에 드는데 이쁜데. 역시 가격대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건물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싼 데가 접근성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이즈, 서부 메이즈 빌딩이죠. 그, 여기가 아닌가? 이거 같아요. 이거. 여기가 좋으려나? 지금 고민되는 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아, 이거는 탈락. 이건 탈락.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 저는 이따가 고민해보고 이걸로 사든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살 거예요. 우선은 이거 살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볼까요? 우선 나이트클럽 스타일은 오, 잠깐만. 이거는 기본 요금이고 오로지 콘크리트만을 사용한. 아 여기 나이트클럽 내부가 보이네요. 여기가 스테이지. 여기는 뭐 바 같은 데인가? 아무튼 여긴 사무실 같은 데 같고 여기는 그냥 조금 인테리어만 좀 바뀌었네요. 인테리어만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 이건 진짜 촌스러운데? 너무 촌스럽다 이거는. 색깔이랑 막 벽 질감 같은 것들이. 뭐야 이거 탁자가 왜 이렇게 생겼어. 전 이걸로 할게요. 22만 5천 달러가 추가되고. 이게 너무 이거는 좀 어른들 감성이야. 젊은 감성으로. 조명 와우 천장을 LED 튜브 장비로. 와 멋있다. 오 이건 뭐야. 라이트 스톰. 이거 이쁜데? 그 레이저도 있어요. 대질. 궁극의 레이저 쇼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십시오. 이거는 라이트의 파도로 변하시. 이것도 멋있겠다. 레이저. 저는 지금 이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꽂혔어요. 우선은 가격 차이는 진짜 많이 나네. 두 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저는 우선 이게 꽂혔으니까 이걸로 하고 나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 나중에 바꾸고요. 나이트클럽 이름은 오메가, 급행리스, 파라다이스, 펠리스, 로센토스, 스튜디오, 갤럭시, 테크놀로지, 토니스 펀하우스. 저는 테크놀로지로 가겠습니다. 공학도답게 테크놀로지. 뭔가 이게 딱 제가 지금 선택해놓은 스타일들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테크놀로지가. 그리고 저장소는 저장시설을 최대 4개층까지 추가합니다. 와우 엄청 많다. 엄청 넓네요 그러면은. 근데 한 층당 39만 5천 달러. 더 추가하면은 더 비싸지고. 저는 우선은 한 층만 사고. 제가 원래 패키지 이런 보급 임무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귀찮아서. 그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나오면은 더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노베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고가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한 층만. 근데 많으면 이쁘긴 하겠다. 차 많으신 분들은 좋겠네요. 저장수는 안 사. 아무것도. 그리고 댄서. 댄스 플로어 포디움에서 춤을 출 댄서 두 명을 고용합니다. 스타일이랑 이제 그 성별을 고를 수가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짧은 반바지와 형광색 바디 페인트 넘치는 박자 까칠한 태도 그리고 최소한의 가죽. 이건 좀 별론데. 스트립쇼 규칙 그대로 보기만 하고 만지는 건 금물. 이건 스트립 클럽이네요. 이거 뭔가 멋있는데? 바디 페인트?
트립 클럽 바디 페인트. 저는 이거 언더그라운드로 하고 남성 여성 혼성 2인조로 가겠습니다. 드라이 에이스도 이렇게 해야죠. 이따가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사면은 262만 2천 달러네요. 제가 저장소를 사지 않아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장소를 다 하면 얼마인지 볼까요? 아마 되게 비쌀 텐데 476만 900.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나이트클럽 스타일이랑 조명이랑 이름을 싼 걸로 해서 그래요. 이거 아마 비싼데 하면은 500만 달러 넘을 겁니다. 나는 이것만.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만 262만 2천으로 이따가 구매하겠고요. 제가 지금 돈이 보시다시피 850만 달러밖에 없어서 지금 모든 시설과 이동수단들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분이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분 이제 구매하시는 거를 보고 쓸만한 거 있으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차가 뭐가 나는지 볼까요? 우선 레전더리에 들어가 보면은 심야 영업 오셀럿 스윙어라는 차가 나왔네요.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싸지? 이런 거 보세요. 테가시 테저렉트 280만이 넘는데 얘는 왜 90만이지? 뭔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안 사겠습니다. 근데 얘, 제스터 클래식은 이쁘게 생겼다. 이거 두 개가 추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방금 들어갔던 워스톡에 파운더 커스텀이랑 뮬 커스텀이 생겼는데 추가되자마자 할인을 하네요. 그리고 또 뭐 가격이 이렇게 다른 거 보니까 무슨 무언가를 임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베니스 여기도 있으려나?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나왔네요. 봅시다. 페스티벌 버스. 여기가 파티 버스구나. 해당 이동수단을 거래 가격에 구매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나이트클럽 소유. 장비 획득 준비 임무를 완료해야 싸게 살 수가 있네요. 이거는 임무를 하고 사겠습니다. 거의 46만 달러 이상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와우. 잠시만요. 상징이 다 이건 진짜 이상하다. 무슨 군대 상징을. 이건 이쁜데. 어번 에로. 와우.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도대체 이 차의 기능은 무엇일지. 그리고 매머드 패트 얘도 추가된 것 같은데. 약간 리무진 같은 건가? 공간이 되게 큰 SUV 같은 차 같아요. 멋있다. 지금 영상 같이 찍기로 하셨던 분께서 접속이 안 되셔서 저 먼저 시설을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스윙어에 적용할 수 있는 여왕님과 나라를 위해 상징과 다음 이동수단에 적용할 수 있는 세산타 노브 멀티컬러와 그냥 뭐 상징이 지급됐습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진짜 외국말 같다. 하나도 이해 못하겠네. 자 우선은 자 부동산에서 구매합시다. 저는 마음을 고쳤습니다. 이 친구로 구매하겠습니다. 아까 다 정해놓은 대로. 이름은 테크놀로지. 저장소 없고 댄서 스타일 1의 혼성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262만 2천 달러 갑시다. 자 샀습니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 그 페스티벌 버스는 나중에 이거 뭐야 미션 끝나고 사야 돼요. 지금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서
가봅시다 우리. 자 지상으로 차고로 나가서 차 타고 갑시다. 가까운 곳이니까요. 옷 갈아입어야지. 여기. 와우. 제가 들은 바로는 무슨 뭐 DJ도 제가 데려와서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한 명 한 명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심야 영업 이동 수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세션에 사람이 많아서 무서운데. 조심해. 와 여깁니까? 완전 잘 산 것 같아. 완전 마음에 들어. 외관 대박이야. 완전 깊고 대박 이쁜데요?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나의 나이트클럽. 내가 소유한 나이트클럽 엄청 커. 아직 정리가 덜된 모습인가요?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about to witness live television entertainment in front of your very eyes. This is Fame or Shame Live with your host, Laszlo. He does that, and then. Wow. And then I run on, and everybody claps. 라즈로 완전 스타일 바뀌었어. And then, where's my assistant with the list of guests? Hello? If you pull that pregnancy pity party on me one more time, I will lose my cool, okay? 스토리 모드에 your friend's here. 아직 올라가진 않았는데 곧 올릴 겁니다. That's a wrap. Piss off, Laszlo. What? This is a nightclub. This live version of an awful TV show is not happening. But Tony! Oh, but Tony, 이분은 게이 토니. We have a new landlord. We're going back to what we do best. Playing loud music, encouraging awful behavior, dancing until dawn and having personal crises like good god-fearing idiots. Tony, please, I'm desperate. Listen, I love narcissism. I built a career on narcissism. I stare into the mirror and beat off like a real man. I pose, I preen, but there's a limit here. I cannot, I will not sit here and watch it. We need kids. Young people, midlife crisis divorcees, whoever's gonna bring the party, and we need them wasted, and we need them dancing, not taking selfies with some fuckwits. I ran the fucking 1980s. I was the 1990s, and I'm back. Okay. Get me a DJ. Tony, I'm the DJ. you're not a fucking DJ. You're a dick. A dick? But Tony, I got you a bunch of slaps. I'm gay Tony. The gay Tony. I'm the celebrity here. Me and him. But if you want to bring some famous people into the club, we will host them gracefully. Because I am favor and grace, and I am back. I got an investor. We're running shit again. I need a DJ. I've been high since 2010. What do these kids need nowadays? I'm having a breakdown. I'm too old. Me too. Tony, can we hug? Yeah, yeah. Please. Sure, yeah. You shouted at me a lot. Oh, okay. And Tony? Yeah. I don't think you can say gay Tony anymore. It's not PC. The internet will go crazy. Okay, I'll bear that in mind. All right, find me English Dave. English Dave? There's a DJ, the booker. He's in the book. All right, come on, boys. Let me show you around. All right, listen, big guy. Work your list of famous people. We're opening very soon. Okay, you got it. All right. I am gonna fix this place up for you.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down here. 봅시다. Literally, whatever you want. That's a gorgeous space. Plenty of room. Lots of storage.
You can set up a hub for your other businesses, maybe.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공간. Whatever you need, I know nothing. I mean, I know everything, but make your way through there. You got a computer in there. You can bring another staff down here. 저번에 심판을 할 때 A번부터 느낀 거지만 너무 캐릭터 얼굴 디자인을 대충 하는 것 같아요. With a computer on the same network, you can run the club business. 지금 톤이 얼굴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 와, 인테리어 팀. And the name. Technology. Let's go. Amigo, qué pasa? Hello, Dave. Hello, Dave. That's my new investor, English Dave. Ah, safe skin. Respect. So where you been, Tone? Long time, no power. Hi, it's a kite, Dave, and cursing fate. And you? Oh, never better, old son. Never better. One love. Nice bag. Ah, no, thanks. Suit yourself. What can I do you for? We're reopening as a nightclub. A proper underground dance music paradise. And what kind of crowd do you want in this paradise? Don't be judgmental, Dave. We're gonna make this place amazing. I need people, you know, who know music. Club music. What you need, old son, is a European. Someone with savoir-faire. Someone who can bring in the business. Let me see. No, not him. Not her. To open this dump, bring in a good crowd. Solomon. It's the proper shit. Great music, great crowd, and no cheese. How much? Let me see what I can do. Daniel, his manager, owes me a favor. I've got a few other DJ ideas as well. One love. One love. Well, you gotta get to work. I'll stay here and oversee the improvements. You get us a staff and a sound system. Do you know Ritual Sacrifice? Festival out in the desert? Gotta borrow some things from their socialist utopia. And staff, I've arranged to poach a few. It's all on the office computer. 자, 컴퓨터 한번 보러 갑시다. 와, 내가 돈 그거 다 냈는데 아직도 안 해놨단 말이야? 친구들아, 그럴 건 돈을 왜 미리 받니? 생각보다 좁은데요? 와, 이게 바로 제 사업 공간이 될 것입니다. VIP. 어, 뭐야? 오피스래요. 토니가 이미 이 구역의 리노베이션을 시작했으며 뭐 플레이어와 공유한대요. 우리 연맹 직원들을 말하는 거겠죠? 오, 엘리베이터 타고 간대. 지하층으로.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VIP 룸에서 우리의 그게 다 보이네요. 앞에 나이트, 밖에 나이트 클럽이. 와. 와, 멋있다. 여기 있는데 직원 책상인가? 사진이 있는데? 뭐야. 이거 보세요. 직원 사진. 직원이 얼마 없나 본데? 그리고 여기가 제 책상이에요. 엄청 깔끔해. 이거는 나 이따 해보고. 여기가, 아, 여기가 그 시설인가 보다. 그, 아, 여기가 차고네요. 여기 어떻게 열대를 보관해? 이렇게 좁은데? 이건 뭐지? 아, 와, 여기 쉬는 공간도 있어요. 멋있다. 침대네. 여기 술 마시는 데도 있고. 여기가 바로 우리 내 돈줄들을 볼 수 있는 곳. 캬,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오, 이 사람이 바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고 저기 토니가 있네요. 빨리 인테리어 된 모습 보고 싶다. 우리 우선 지하 먼저 가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아주 멋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하 1층. 와,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여기도 컴퓨터가 있어요. 와, 여기가 이제 그 물건들 쌓아놓는 곳.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여기구나, 주차장이. 와, 이쁘다, 주차장. 어, 무슨 뭘 주네요. 와, 이게 뭐야. 봉고차? 벤을 주네요. 짱이다.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이동수단 그 커스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쌓아놓는 보급품이랑 재고품 쌓아놓는 곳. 되게 쓸데없이 이렇게 생겼네. 미로처럼. 여기 직원들이 또 여기 많군요. 어쩐지. 우리는 하는 사업이 클럽 운영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많아야 돼. 직원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캬. 자, 이제 직원을 한번 볼까요? 고용해 볼까요? 자, 우리 CEO를 합시다. 와, 최대 VIP와 CEO 인원이 가득 찼대. 그럼 세션을 옮겨야죠.